어디로 옮기려고 저 전보러 온 거야? 네. 네. 이동수가 순간에 들어오지? 네. 이제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서 왔어요.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언니는 그렇게 끈기가 많지가 않네? 왜 직장을 여기저기 1년에 뭐 이렇게 많이 맞아요. 옮겼어? 제가 한 곳에 좀 못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한 곳에 못 있는 게 아니라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썩 내키지를 않고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느껴져? 참 언니가 직장 다니는 게 용하네. 응?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은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닌가요? 아닌 게 아닌 게 맞는 거겠지? 응? 아무 생각 없는데 남이 언니한테 흉을 보거나 남이 언니한테 욕을 하거나 뭐 싫은 소리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벌써 소리를 욕부터 들어오네. 맞아요? 응? 목까지 차올라요 여기. 그러니까는 그냥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와. 근데 맞아요. 왜 이동수가 또 들어오냐면 또 딴 데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나 봐. 네. 근데 언니 있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언니를 훑어보면 언니 사주에는 돈복이 없는 사주는 아니네. 지금 날까지 살면서 직장을 고집이 많이 빡세게 안 다녀도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모의 복이 언니는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재산으로 언니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대신에 맞아요. 그게 직장은 덤이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신기하다. 신기해요? 네. 그러면서 내 부모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들어오면서 많이 오냐오냐 복덩어리 아닌 복덩어리로 인정을 받고 사셨나 봐. 맞아요. 언니가 자식이 하나야? 네. 그러면서 진짜로 누구 말대로 빨고 살았나 봐. 응? 빨고 살았다는 소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서 다 사신 걸로 들어와요. 지금 언니 나이에 남들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남들보다 100배로 언니는 지금 다 누리고 산다.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뭐 아빠가 당연히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정신 넉나간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제 주변 애들도 다 그러는 거 같은데. 네 주변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잘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저나 뭐 친구들은 똑같겠죠. 순간에 짜증나네. 뭔 소리라고 했어 지금. 뭐? 부모가 다 그렇게 해준다고? 네. 아빠 카드 뭐 대부분 쓰면서 솔직히 회사 다니는 거는 그냥 용돈? 뭐 커피값? 그 정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는 것 같아요. 야 그럼 너 같은 애는 뭐하러 회사 다니냐? 지금 직장에 못 다녀서 지금 밥을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태한데 그럼 뭐하러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선 직장 생활할 거면 뭐하러 다녀 너? 그러니까 저도 다니기 싫은데 그냥 여차저차 딴 애들 다 다니니까 저도 그냥 모양만 갖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너 진짜 생각이 없는 애구나. 뭐 생각이 없진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너 이거? 야 부모가 고생고생해서 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자식 하나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너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는 그 이유로 떼구로 가지고 너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응?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아빠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저한테 주시는 돈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물론 니한테 얼마든지 돈이야 갈 수 있겠지. 근데 야 인성부터가 되지 않은 애가 무슨 부모 돈을 그거 나중에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게 끝까지 니한테 재산이 너가 그거를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엄마가 지금 안 계시는데 아빠가 지금 아줌마 한 명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만나서 돈 솔직히 그쪽으로 갈까 봐 좀 그러기도 해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좀 더 쓰는 것도 있고 그
솔직히 아빠 돌아가신 다 내 돈인데. 근데 아줌마한테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돈을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너는. 그 아줌마가 그렇게 너한테 안 줄 거라고 생각은, 그 마인드를 갖는 자체가 넌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나도 내 부모를 지금 모시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만, 내 엄마도 그렇게 아파서 몸이, 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있지만, 야, 똑같은 딸들이야. 안 그래? 똑같은 자식들이야. 그러면 내 부모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부모가 고생해서 나한테 쓰는 걸 안쓰러워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 돈이 새어 나갈까봐 한 푼이라도 더 쓴다는 네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 지금? 안 그래? 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 너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으면 진짜 세상이 쫄딱 망해. 너 같은 애 쫄딱 망해. 어? 이래서 내가 진짜로 점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핫딱지가 날 수밖에 없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몰라? 네. 정말, 야, 인생 공부부터 잘해. 인생 공부부터 다시 해봐. 어? 너 같은 만약에, 너 같은 자식이 똑같이 나온다면, 너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 볼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해봤어? 어? 근데 저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명품 한두 개 정도는 신상 나오면은 가지고 싶은데,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사람이 그거를 사고 싶은 거는 뭐 여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살 수는 있어. 근데 너는 생각 자체가 틀렸잖아. 그래요? 머릿속에 똥 만들어 했잖아, 진짜로. 안 그래? 야, 네. 너 같은 사람 전보러 올까봐 재수없다, 진짜. 어? 뭐가 잘못된지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왜 욕먹는지 모르겠는데. 야, 똑같은 너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신랑을 만나봐서 똑같이 겪어보고, 똑같이 자식을, 너랑 똑같은 아이를 만나서 한번 키워봐. 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 야, 그런 마인드로 직장 다니지 마. 쪽팔려. 어?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수태해. 그 사람들한테, 어? 봉사라도 해봐. 제가 왜 봉사를 해요? 아, 정말 재수없어. 진짜로. 어?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무당이지만, 너 같은 애 진짜 재수없어서 전 보고 싶지도 않다. 어? 그리고 너 같은 애가 있는 게 진짜로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어? 안 그래? 제가 왜요? 아우, 정말. 어? 정말 미안한 감이라는 걸 못 느끼고, 정말 세상이 좀 아니라는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저도 뭐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셨으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진짜 맞잖아요. 아줌마 만나서 그쪽 돈으로 돈이 넘어가면은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모 죽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어? 근데 저도 부모님 소중해요. 소중한 건데 그건 소중한데 그냥... 부모님 돈 야금야금 뽑아다가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전혀 죄책감이라는 건 못 느끼고. 네. 아우, 재수없어 진짜. 야, 꺼져. 아유 씨.